영상 녹화분 다 날아가서 어쩔 수 없이 안드로이드 폰으로 이제 새로 구해가지고 그 폰으로 이제 포켓몬 잡으러 다니면서 녹화를 할 거거든요. 그 녹화를 하면서 거기서 나중에 뭐 잡으면 잡은 거 뭐 레어한 포켓몬들이죠. 그런 거 잡는 거 보여, 영상 보여드리고 원래 진화도 실시간으로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모아뒀습니다. 11개 모아놨습니다. 지금 오늘 잡아온 거 다 정리해가지고 오늘 진화시킬 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화를 할 거는 일단은 저번에 잡았던 거 있죠? 이거 내 14렙 때 잡았던 거 이거 니드런에서 지금 진화시켜서 니드리나를 만들어놨고요. 100짜리입니다. 트리플 S, IV 100짜리 이게 IV 숫자 순서대로 이렇게 숫자를 적어놓은 거거든요. 지금 오늘 진화시킬 거 진화 안 시킬 거는 영어 ABC 뭐 이렇게 AS 이렇게 등록을 해놨고요. 네, 총 11개를 진화시킬 거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포켓몬은 아 이거 낫이 아이브면 좀 잘 났으면 좋을 텐데 이거 RRE에서 진화시킨 거거든요. 2스텝 나와가지고 사냥의 박차기에 술라빔 두 개 다 스킬 잘 붙어가지고 후딘도 SS짜리 이거 C 그때 저희 집 근처에 나와가지고 잡았었는데 C등급 떠가지고 일단은 사탕 얻어야 돼서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후딘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집 근처는 포켓스타이 별로 없어서 제가 포켓몬고 할 때 진주 올라가서 하거든요. 진주로 올라가서요. 그 진주에 진주성이라고 있어요. 그 성 안에 포켓스탑이 엄청 많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엄청 많음. 그래서 거기 가서 보통 잡거든요. 거기 캐시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 촉성로 그래. 여기 보세요. 포켓스탑 개수 봐. 그렇게 엄청 근접해 붙어있진 않은데 막 엄청 많아. 진주 가서 여기서 포켓몬을 잡고 있어요. 진주 갈 때는 저희 집 근처에는 포켓스탑이 10개도 없어요. 저희 지역에 10개 정도? 총 합해서 한? 엄청 없어요. 여기에 KC 엄청 많이 나와서 지금 KC 사탕이 300개가 있어. 거의 뭐 KC 네스트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나와요. 그리고 덩쿨이 2스텝 A짜리 스킬 2개 덩쿨 채찍 술라빔 잘 붙어가지고 2스텝짜리 A등급 그리고 퓨전투 2스텝 S 날개치기 폭풍 2개 붙어가지고 2스텝 스킬 잘 붙었고 S 샤미드 이거는 저 그거 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돼있죠. 이거 저 얼마 전에 그 행사 올라갔잖아요. 팬사인회 저희 스펙트럼 그 행사 갈 때 올라가는 뭐죠 휴게소? 한번 들르는 그 휴게소에서 잡았거든요. 휴게소에서 91퍼짜리 EV인가 그거 잡아가지고 레이너 이름 바꾸고 진화시켰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1스텝짜리 물대포는 원래 기본 붙는 거고 원래 하이드로범프까지 두 개 붙어야 2스텝으로 하는데 아쿠아 트릴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물속성이라서 나쁘진 않은데 딜이 하이드로범프보다는 약해서 1스텝으로 해놨습니다. 일단 S등급짜리 91퍼짜리 이거 그리고 A9텔 1스텝짜리 불꽃세계대 열풍 이제 잡은 것들 한번 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눈에부터 진화하도록 하시는 왕눈에 독파리 진화시켜야 돼요. 독파리 스킬 독지르기하고 하이드로펌프가 붙으면 스킬 제일 잘 붙은 거예요. IV 같은 경우는 저 원래 IV고 썼었거든요. 근데 IV고가 계정 연동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그게 나이안틱에서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미 정지 사례도 있었다고 북미 뭐 이런데 먼저 저희보다 반년 먼저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포켓진이라는 거 쓰고 있는데 이 포켓진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걸 찍잖아요.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으면 이렇게 뜹니다. IV가 위에 이렇게 뜹니다. 알림으로 알려줘요. 근데 이건 결제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결제했거든요.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으면 IV하고 스킬들까지 보인다며 그 스킬들의 등급까지 보여줍니다. 지금 이건 스킬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찍은 거죠. 최종 진화 형태면 스킬까지 다 보여줍니다. 왜냐면 이게 진화가 없고 강한만 있으니까 밑에까지 다 찍히거든요. 스샷 한 번에 행운의 알 쓰고 진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독파리를 만듭시다. 왕눈회를 제발 독지르기 하이드로펌프 제발 독지르기 아 눈보라야 얼음이야. 일단은 괜찮아요. 뭐 어차피 저건 원래 버리는 거였고 저거 말고 고라파드 골드 갑시다. 고라파드
요스가노소라는 감사합니다. 골덕. 됐어 됐어. 네 기분 뭔지 알아. 눈앞에 영웅이 있으니까 골덕. 아. 참 혼란스러울 거야. 하이드로 펌프 나와야 되는데 아 냉동빔 나왔어. 소드라 시드라. 그래 진짜 나야 마우이. 놀랐지? 완전 바랬지 머리 알통. 이런 반신반인 처음이지. 내가 준비했어 고맙지. 파도와 태양 하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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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하이드로 펌프 제발. 지드라 그렇게 좋진 않긴 하는데 아 그래도 하이드로 펌프 어! 아 용의 숨결 아 이번에 기본 스킬이 용의 숨결 떴어. 극혐이네. 아 하이드로 펌프 떴는데 용의 숨결 떴잖아. 물대포 못 떴으면 일단은 소드라까지는 뭐 망했어? 괜찮아요. 괜찮아. 불카노나 잘 되라. 코뿌리 코뿌리 이거는 땅바위 속성이고 머드슬랩 스톤엣지가 나와야 제일 최상급. 바위께 빡 그 악스톤에지는 떴는데 괜찮아요. 제발 우추동. 아 우추동만 제대로 해라. 우추동 우추동 우추동. 이번 우추보트 입날가르기 솔라빔 떠야 됩니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우추보트야. 일단은 제일 처음 진화시키는 거라서 나쁘진 않아요. 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독속성이면 스텝은 받거든요. 예 스텝은 받아요. 스텝은 받아. 왜냐면 같은 속성이라서 동속성이라서 그 용의 얘기면 봐봐 이거 스텝은 받아요. 공격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독속성 공격에다가 솔라빔 뭐 나쁘진 않아요. 원래는 여기서 입날 가르기가 떠야 제일 최상이에요. 왜냐면 똑같은 풀속성 풀속성에다가 그 풀풀이니까 카운터를 확실하게 풀 카운터 많은 애한테 아니, 물속성한테 카운터를 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딜도 DPS도 좋고 바라스 파라섹트 벌레 먹음 솔라빔 떠라 제발. 어! 우와! 벌레 먹음 솔라빔. 괜찮아 좋아요. 파라섹트 이스템. 오케이 좋았어 벌레 먹음 솔라빔 잘 떴어. 파라섹트 볼까? 아이브이도 높고 스킬도 잘 붙고 오케이 좋아요. 일단은 파라섹트는 잘 붙었어요. 파라섹트가 엄청 좋은 포켓몬은 아닐 텐데 이게 최대 맥스가 몇이었더라 얘가? 100%일 때 1633이고 내가 지금 1608에서 1609 사이로 나온다는 소리네. 맥스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파라섹트가. 뭐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나쁘지 않다는 거지. 니드리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니드킹이 되죠. 꽤 괜찮은 진화시키면 니드킹 꽤 괜찮아요. 독지르기 지진이 나와야 됩니다. 최고네. 제발 사랑한다 니드키. 제일 처음이에요.
버리죠. 이건 나중에 버리 돌아가고 버리 돌아가고 냄새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냄새고부터 96퍼짜리 IB SS짜리입니다. 입날 가르기 솔라빔 풀독 속성 라플레스요. 귀엽게 생겼다. 요참이에요. 아나 아 제발. 아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라고 말해줘. 나쁘지 않은 거라고 말해줘. 아! 아 공격 시 방어 뒷자리. 아 스킬 세트 딱! SS짜린데. 와 쓰레기 SS 돼버렸다. KC 가죠. 이거 KC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후딘이 있어요. 저희 아까 말했듯이 그 진주성에 KC 오지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KC 몇 개 지나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미 약간 후딘이 있어요. SS짜리 스킬도 사이코 쿼터 사이코 키네시스 SS 부팅 보시면 이거 스킬도 잘 붙었습니다. 스킬도 공격군에서는 AA 이게 이 둘 다 A 되는 스킬셋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둘 다 A 된 스킬셋 없어. 연동력이 방어 쪽엔 좋고 뭐 사이코 쿼터가 공격 쪽엔 좋다고 돼 있는데 일단은 이미 SS짜리가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해서 두 개 다 좋은 거 들고 있으면 좋죠. 일단은 윤겔라 먼저 만들고 윤겔라 나와라. 윤겔라 나오고 윤겔라 뒤에 후딘이 되죠. 사이코 쿼터 사이코 키네시스 나와도 되고 아니면 아까 기본 스킬은 딴 거 나와도 돼요. 제발 SS란 말이야. 제발 후딘 손가락 두 개 따! 얘 이거 버리죠. 섀도우 볼 방어용으로 써야겠다. 체육관 방어용으로 써야겠다. 괜찮아요. 이미 있는 거니까. 아 괜찮아요. 이미 있는 거야. 있는 거라서 괜찮아요. 여러분 있는 겁니다. 네 있는 거라서 괜찮아요. 별챙이 강챙이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수륙챙이 한번 지나는 수륙챙이 나오고 이거 SS짜리에요. 이것도 거품 하이드로 펌프가 나와야 됩니다. 발챙이가 내가 발챙이를 만들었었나. 발챙이 저번에 한번 만든 것 같은데 거품 하이드로 펌프 제발 강챙아 제발 거품 하이드로 펌프. 어 강력하게 생겼다. 거품 하이드로 펌프 어 예스 98번짜리 잘 나왔어. 강챙이 좋은데 강챙이 좋아요 여러분. 강챙이 오케이 AA 스킬셋 AA 크으. 좋고요. 좋아 98퍼짜리 IV AA짜리. 와 이거 맥스 CP 몇이지? 2400. 예 2400이 맥스 CP네요. 그렇게 높진 않은데 2400은 높지. 2400은 높지.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트리플 S짜리 니드리나. 아 이거 내가 잡은 지 오래됐거든요. 1월 27일 날 잡은 거예요. 저희 집 근처에서. 이거씨 계속 내보고 그거 중이래. 운전자래 나보고. 집에서 와이파이 잡고 있으니까 막 왔다리 갔다리 GPS가. 이거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독지르기 지진이 나와야 됩니다. 제발 잠깐만요. 나 좀 갔다 올게요.
제발 저 아직 안 봤거든요. 안 봤거든요. 제발 독지르기 지진이라고 말해줘요. 제발 트리플 S 나 처음 첫 트리플 S인데 제발. 아! 트리플 S가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아 그래도 스톤엣지 나쁘지 않겠죠. 한번 봅시다. 나라 IV 100%짜리 퍼펙트 IV BB AA BB BB AA BB 와 트리플 S짜린데 아 그래도 강챙이 잘 나왔잖아요 여러분 98짜리 SS 강챙이 2스텝 이거 2스텝이에요 2스텝이야 아 저거 잘 붙었으면 됐지 파라섹트 이거 이게 몇이었지? 이것도 파라스가 A였나? 89가 A죠 그래도 2스텝 두 개 건졌어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발로 뛴 결과가 이거밖에 그래도 이렇게 총 2스텝짜리가 6개나 있습니다. 낮이는 등급은 낮은 대신에 그래도 이게 CP가 높아가지고 그래도 거의 최고 등급의 그 뭐야 포켓몬이 두 개나 있어요. 후딘하고 강챙이가 SS의 2스텝이면 이거 키우면 돼요. 이거 키우면 됨. 진짜 이거 두 개 키우면 이제 불속하고 에스퍼가 뭐 있어야 되나? 에스퍼가 뭐 있어야죠? 하여튼 불속은 갈아버릴 수 있어 강챙이로 어? 강챙이로 불속성 갈아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 그 뭐? 어? 그 망나뇽 어디갔어 망나뇽 아 망나뇽 드래곤 비행이지 불속 어디갔어 리자봉 막 그딴 거 다 갈아버릴 수 있다고요 어? 강챙이면 아 에스퍼 격투랑 동해 강해요? 고래? 그래도 CP가 높아가지고 방어용으로 스킬 좀 그지같이 붙은 거는 방어용으로 쓰면 돼요 그 체육관 방어용 있죠 체육관 방어용으로 조금 나중에 키운 다음에 쓰면 됩니다 CP 높잖아 CP 높으면 됐지 뭐 CP 높으면 방어용으로 쓰면 돼요 내가 이때까지 20일에 찍으면서 그래도 포켓몬 꽤나 잘 얻었죠? 내가 그래도 시작하죠 이거 아이디 만든 건 엄청 오래됐어요 속초 그거 처음에 속초 된다고 할 때 그때 아이디 만들어서 조금 하다가 접었다가 얼마 전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요거 때문에 운동도 많이 하고 잘하고 있어 나중에 다 포켓몬 씨 체육관 다 쓸어버릴 거예요 우리 삼천포에 있는 체육관 일단은 나중에 터는 영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